와, 제 옆에서 낚시하시는 분 대박 큰 송아 잡았습니다. 아, 개불어요, 개불어. 아, 젠장.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네, 안녕하세요. 찌릿찌릿 찌리박입니다. 네, 인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지구방위대 소속 찌리박이 아침에 빵 조가리 하나 먹고 이른 아침부터 나와 있습니다. 지구방위대가 어디냐고요? 네, 저기 과천 쪽에, 과천 쪽 숲속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알면 다칩니다. 네, 저는 지금 인천 연안부두 바다쉼터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 소개는 작년에도 했었는데 또 해드릴게요. 네, 동인천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 조금 걸으면 12번 버스를 타고 연안부두 삼거리에서 하차해서 오른쪽 도가니가 나갈 때까지 걸어오시면 됩니다. 네, 주변에 전부 선적 화물 쌓아놓는 곳이라 대형 트럭이 엄청나게 다니니까 안전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재수없음 망댕이 잡으러 왔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원래는 월미도를 가려다가 아, 라임 짜네요. 네, 어제 유튜브에서 연안부두에서 쭈꾸미 잡히는 걸 보고 계획을 바꿨는데요. 네, 아무래도 월미도는 평일에도 여기보다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도 많네요. 네, 그리고 희한한 게 제 작년 영상에 연안부두 바다쉼터 영상이 지금 역주행 중인데 아무래도 이곳 연안부두 바다쉼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아주 많은가 봅니다. 네, 암튼 쭈꾸미는 꽝 칠 수 있으니까 지랭이 친구들을 달아서 원투는 던져놓고 예, 집중적으로 우리 꾸미꾸미 쭈꾸미를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오늘도 안 나오면 인천권은 평화가 찾아온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네, 인천 시민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이죠. 살짝 들었다가 감았다가 살짝 들었다가 내리면서 감고 예, 오늘도 이렇게 뻘짓거리를 반복합니다. 네, 지금 물이 빠지고 있는 시간이라 낚시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네, 바람도 좀 불고. 아, 젠장. 아, 젠장. 씨. 뭐가 이렇게 무겁나 했더니 봉돌 잡았습니다, 봉돌. 네, 지금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갖고 쭈꾸미 낚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원투 낚시 기다리면서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쭈꾸미 낚시는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갖고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 들어올릴 때 여기 석축에 100% 걸립니다. 네, 계속하다가는 채비만 다 날릴 것 같아요. 예, 낮에 낚시하는 사람들하고 실업률하고는 비례한다고 하더니 사실인가 봐요. 지금 오전 11시밖에 안 됐는데 낚시하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지금. 아, 이 시댕. 망댕이 입질 몇 번 있더니 너무 조용한데요? 아, 진짜. 그리고 여기는 확실히 숭어 포인트 같아요, 숭어. 예, 저 빼고 전부 다 숭어 낚시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근데 제가 지렁이로 한번 숭어를 잡아볼게요. 아, 꿈은 크게 가져야죠. 아, 여기 괜히 온 것 같아요. 시방 가갖고 삼치나 때릴걸. 아, 젠장. 네, 지금 마지막 지렁이를 애끼고 애껴갖고 잘라가지고 달았습니다. 아, 젠장. 다른 낚시 유튜버들은 어떻게 그 고기를 잘 잡는 거야? 에? 똑같은 데서 똑같이 해도 저만 안 나와요. 젠장. 아, 신기하네. 오, 주인이 부르잖아. 뒤로 가, 뒤로. 와, 오늘 낚시 최악입니다, 최악. 예, 쭈꾸미 채비만 잔뜩 날리고. 아이, 시댕. 아이, 정신 나간 숭어 새끼라도 하나 물었으면 좋겠네요. 아이, 시댕. 아이, 시댕, 시댕. 아이, 젠장. 와, 제 옆에서 낚시하시는 분 대박 큰 숭어 잡았습니다. 아, 개불어요, 개불어. 아, 젠장.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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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망대기 같아요. 에이. 아이씨, 망댕이 잡았는데 밑에 걸렸습니다. 아, 진짜. 네, 여러분, 보신 거와 같이 오늘 낚시는 악 중의 악, 최악입니다. 네,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들은 물대를 잘 확인하시고 낚시를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재미있으셨어도 재미없으셨어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